팀 브라더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카페 25의 광고 제안이 들어왔다. 그리고 영업맨 JK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광고 제품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사실과 마감일까지 6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팀 브라더스는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며 보이즈빌리지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마음먹는데, 이게 안 들려요? 좋은데 지금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GS25, 카페25를 광고를 하되 제대로 뭔가 어그로 병맛 컨텐츠가 나와야 돼. 광고 오픈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그냥 찍어야 되는데 그 커피의 성공 포인트도 녹일 수가 없어. 나는 그 의견을 반대해. 일단은 말씀을 그래, 광고를 따온 JK라고 얘기를 해. 지금 남은 기간이 업로드까지 한 5일 정도인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끝나야 되거든. 월화수고 그럼 6일 남았다. 다른 말. 그쪽 광고주께서 고영상에서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광고주였어요? 그쵸. 자연스럽게 괭고성을 가졌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제품이 좋다 했잖아. 자연스럽게. 나 순간 여기가 유럽인 줄 알았어. 안가필터래요. 가서 컴퓨터맨을 하는데 이제 범이 이제 비즈니스 말투로 사투리한테 뭐 안녕하십니까 뭐 GS에서 어디 사투리 어디 사투리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홍원입니다. 그래서 인사해. 유튜버죠. 이런 그 친구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소금 포인트 많이 소금 포인트 녹이고 친구한테 보면서 내가 지금 최고 선배잖아. 어이 여기 레미트로 다 나와. 급박한 스케줄 속에 팀 브라더스는 보이즈 빌리지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옛 터전 비디오 빌리지로 향한다. 커피를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은 제스카페 25 같은 경우에는 먼저 10잔 먹습니다. 10잔 얼음컵을 계산을 해야 돼요. 10잔이요 2만원입니다. 2만원. 아, 네. 2만원.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멤버십 할인 있으세요? 아 없어요. 네. 그래도 여기 17? 2,000원이야. 2,000원 주고 큰 컵을 사. 원터치. 딱 해. 어? 딱 이거 재잖아. 그럼 뭘 누르면 될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컵. 큰 버튼 컵. 한 방이지. 눌러야지. 한 방이 인생은 한 방인 것처럼. 그렇지. 누르지? 응. 끝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알아서. 유지해지. 알아서. 어? 근데 여기 꽤 오래 있으니까 몇 번 오니까 우리 집 같다. 카페 장치로 그거잖아. 집 같은 느낌. 어 진짜 나는 못 느꼈는데 넌 느꼈나 보다. 나 되게 올 때마다 불편했는데. 사실 비디오 빌리지는 얼마 전 사무실을 확정 이전했고 이 사실에 배가 아팠던 팀 브라더스는 사무실 방문을 미루고 미루다 광고권을 핑계로 찾아가게 된다. 여기 주차비 개비싸니까 촬영 빨리 끝내야 된다. 10분에 1,000원이야. 어? 어 10분에 1,000원이야. 뭐? 주차비 개비싸 여기. 야 여기 광고하니 못 오겠다. 광고하니 못 와. 여기 주차비 엄청 비싸. 내가 그래서 여기 오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니까. 잠깐 있다 나갔는데 몇 3,000원인가 달래. 야 네 돈 갚아 그리고. 내가? 너 옛날에 뭐? 27만원 갚아. 미친 새끼네 이거 안 줘. 내가 너 옛날에 잘해줬잖아. 그걸 뭐 하는 거야? 27만원 27만원치 해줬잖아. 아직도 인생에서 후회하는 선택이 널 만난 거야 이 새끼야. 계속 비밀에 있을 거야. 아. 사실 범은 전 비디오 빌리지 소속이었고 JK의 꼬심에 넘어가 팀 브라더스를 하게 된 것이다. 고마워. 잠깐만, 비디오 빌리지라면은 내 지문 정도는 등록을 해놨을 거 알지? 우리는 아니야. 기다려 보여줄게 바로. 잠깐만 엄지를 안 해놨구나? 아, 계약 왔네. 와, 내 지문은 지웠네. 야, 넌 예전 직원이었잖아. 해봐. 아, 나. 야, 비디오 좀 찾아 나와! 야, 직원 왜 이렇게 많냐? 야,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어. 약간 되냐? 어헝. 어헝, JK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 어헝! 야, 너 뭐야? 카메라를 저 원래 PD, 본 PD잖아요. 윤석 배틀. 아니, 내가 전화할 테니까 소리 크게 찍어봐. 그러면 소리 크게 질러서 열리는 것처럼 합시다. 오케이. 아, 그리고 나 편집할 때 좀 센 척. 너 되게 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마치 뭐 누구 진짜 막 부시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편집 좀 해줘요. 제가 하는데요. 아 그래요? 야, 내가 뭐 그런 자존심에 굴복할 것 같아? 저 팀버라더스가 비디오 매니저님 사무실에 왔다. 문 좀 쾅쾅쾅. 자, 들어갔어. 야, 나 자존심 버리고 들어온 거다. 자존심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팀버라더스는 성공적으로 비디오 빌리지의 신사무실로의 진입을 완수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JKN 범의 자존심 물론이고 조이와 밤비의 업무 만족도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돈 많이 벌었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하죠? 그거 멘트 해야 돼요. 내비트로 담으면. 네, 내비트로 담으면 저기 가자고 범 너가 한 거고. 걔가 네가 썼다고 내비트로 다 나와. 그렇다. 애초부터 이번 기획은 무리한 스케줄링에 책임감을 느낀 JK의 전적인 무리수 기획이었던 것이다. 내비트로 다 나와. 아 예. 아무도. 내비트로 다 나오라고. 형 위로 다 나오라고 해야지. 다시 한 번 안 된다. 내비트로 다 나와. 나와. 내비트로 다 나와. 컨셉이 뭐야? 야 처리해. 알려주시면 제가 반응할게요. 한 번만 나와줘.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GS 커피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먹는 비디오 브리지 커피가 있습니다. 이걸 먹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죄송한데요. 그거 야구 배틀을 들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맛있다고 안 하고 아니 네 그리고 참고사항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커피 머신은 전 세계 커피 머신 1위 회사 유라 스위스 유라의 최고 독사의 전자제품 머신인데 커피를 드시고 스위스의 향이 난다.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스위스. 자,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세 군데. 카페 배. 가본나. 아, 그 브랜드 얘기하지 마세요. 가본나. 아이 새끼야. 띠야. 아이 새끼야.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큐부터 네. 한 모금 드셔보세요. 일단 커피 향은 좋네요. 약간. 맛이 좀 구리네요. 그렇자 이번 영상에서 JK가 부탁한 범의 역할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마인드 컨트롤이요. 두 번째 커피 신 들어가겠습니다. 드릴게요. 고물리에 커피 전문점과 동등한 수준이네요. 솔직한 의견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제가 좀 가져와도 되나요? 가져가세요. 오케이! 예. 정신하다. 전맛은 진하다.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이거 아무리 그래도 아, 형. 아 깔끔한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아. 오케이, 리뷰의 왕. 자, 더봉이. 더봉이. 리뷰의 왕. 리뷰의 왕, 더봉이. 리얼하게 합니다. 리얼하게. 아, 또 커피, 또 커피 맛도 엄청 맛있죠. 아니, 미치지 마요. 이거 별 가본 거 뭐야? 뭐라 할까, 이게. 이거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다. 어, 저 알프스가 붙은 것 같아. 아. 그렇죠. 사실 김 PD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수많은 광고를 집행하면서 쌓인 자본주의 마인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고수다. 잔학교. 자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드신 첫 번째 커피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 사무실에 배치돼 있었던 그 커피입니다. 오. 자 하지만 두 번째 커피 놀라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GS25 편의점에 있는 카페 25 커피입니다. 우와! 와 이게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한 정치. 여러분들 이게 얼마일 것 같습니까? 가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일 것 같습니까? 4천원? 얼마일 것 같습니까? 5천원? 얼마일 것 같습니까? 8천원? 얼마일 것 같습니까? 4천원? 얼마일 것 같습니까? 상상 무려 1,700원 큰 컵! 형님! 형님 형! 그렇자 그렇게 팀브라더스는 무리수 기획을 임기응변과 보이지빌리지와의 우정 덕택에 무사히 촬영을 끝낸 건가? 끝낸 건가 모르겠네. 아, 나 JK라는 거 지금 못하겠네. 여러분들 JK가 이상한 거 광고 받아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를 어쨌든 저희가 집행을 하잖아요. 저희랑 밤비 월급 주려고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면요 2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9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인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제가 광고를 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그래도 광고지만 컨텐츠 같이 돈은 벌지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적당히 자본과 타협하는 유튜버 팀브라더스 세일즈맨 광고가 들어올 때마다 할 것 같은데 광고가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거니까 광고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